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계약이 좀 많이 늦어졌죠? 계약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와 도대체 계약을 하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또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뭐 누가 정확히 언제 끝납니다는 안 되고, 오늘 방금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게 HIV 바이러스처럼 절대 끝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복유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병이지. 이게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우리 과거의 역사에 보면 흑사병이나 뭐 스페인 독감 이런 것처럼 완전히 종식된 병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네. 그래서 뭐 저기 PC방 다니고 하실 수도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끝났으니까 적당히 끝났겠지 이렇게 하시면 좀 신경이 쓰인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자. 그게 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 오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원래 온다고 했는데 또 다음 주에 못 오죠.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뭐가 터지지 않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교실에서 지금 제가 두 달째, 세 달째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한 학기도 안 하고 만약에 이 교실에 와서 우리가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했을까? 한반도에서 그래도 계속 타보고 짧은 구간이지만 강의도 해보고 사실은 한반도 정말 같이 가고 싶었는데 아, 이게 갈수 없었죠. 같이 가고 싶었지. 그래서 그걸 해보고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수증, 레이더 알파 이수증을 발급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 학생은 부산의 사고에서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레이더 알파 시뮬레이션과 자동 충돌 예방에 관한 알파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인데, 이제, 그거가 되려면 실습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면 실습만 주구장창 하다 가야 되는데, 물론 실습이라 해서 계속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이제 다 알려드리죠. 알려드리고, 한분더 오셔가지고 두 명이 살 건데, 그 과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급하다. 좀 이게 그렇다. 빨리 오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공부 잘안 되죠. 저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저도 도서관이나 카페 가면 공부가 잘 돼요. 왜냐면, 카페는 약간 잔잔한 음악도 나오고, 근데 커피가 한 잔에 5,000원씩 하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가면, 한 달에 독서실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매일매일 카페 가면, 카페도 사실 또 재미가 없어요. 맨날, 오늘 첫날 갈 때는 카페가 재밌어요. 근데 둘째 날 가면, 그 카페, 그 자리. 재미없죠, 벌써부터. 근데 오늘은 이 카페, 오늘은 뭐 별다방, 오늘은 여기. 이렇게 가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도서관 가는 게 낫죠. 제대로 할 거면 독서실 가야 되고 도서관 가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공부가 잘안 되실 겁니다. 지금 좀 잠이 와도 이번 시간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잠깐만. 저기 집에 있으면 공부가 잘안 되는 거는 팩트다. 하지만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내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고쳐먹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온라인 계약 지금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모두 통째로 대충 보내고 학교 가서부터 제대로 해야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보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보낸 시간은 여러분 몸은 좀 편했겠지만 몸도 불편했을 수도 있죠. 집에 있으니까 또막 학교 있으면 급식도 편하게 먹고 하는데 집에 있으면 또 밥도 차려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야 되는데 집에서 공부하기 쉽지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앞에 있는 시간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좀안 된다, 그건 진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진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거는 정리를 좀 하고 와라. 왜냐하면 학교 오면 진짜 바쁘다. 실습 순위 점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놀아야 되죠.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그 다음에 오자마자 또 시험 얘기가 나오겠죠. 또 수행평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오자마자 뭐또 토익 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자소서 쓰고 준비해야 돼요. 2학기 실습상 가서 본인 인생에 나름대로 준비할 사람들은 뭐 인터넷 강의를 보든 문제집을 사든 그에 맞게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할게 너무 많다. 할게 많다. 그래서 바쁠 것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와야 된다.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전까지 했던 거, 지금 온라인 계약에서 또 동영상이나 자료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자.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다는 다시 복습하기 힘들다. 그러면 당장 내가 시험을 치거나 졸업을 하고 배를 타거나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 필요한 거 있죠. 거기 필요한 것들은 챙겨놓자. 왜냐? 나를 위해서. 졸업하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맨날 수업 보잖아요. 그것처럼 1대1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 정도는 되는데 미리 안 챙겨놓으면 나중에 졸업하고는 공부가 잘안 돼요, 사실. 학교에 있을 때는 옆에 연필도 있고 책도 있고 항상 뭔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앉아서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수 있는데 이게 저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근데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마찬가지,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 공부를 마음먹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돼요. 주변에는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배를 타거나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에 맞춰서 할수 있는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좀 생각을 하시고, 꼰대가 또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벌써 6월 달이죠. 올해가 지금 절반이 갔어요. 그러면 너 여러분들 6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20살입니다. 20살 되면 술도 마시고 좀 자유로워지는 건 있지만 그거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돌이켜봅시다. 여러분들 좀 듣기 싫어할 수 있는 소리 같아서 제가 좀안 해야 되는 건데,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도 생각해 봅시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좀 열심히 안 하고 잘안 하던 애였는데 20살 되고 한 22살, 23살 남학생들은 뭐 군대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20대 중반이 됐어요.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야, 걔가 중학교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약간 좀 변했더라. 그러면서 요즘에 뭐 하고 있대? 어디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대? 그런 좋은 소식을 딱 들으면 처음에는 와, 부럽다 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생각하면서, 아, 나는 뭐 했지? 나도 나름대로 회사고에서 머리도 못 기르고 염색도 못 하고 파마도 못 하고 저녁마다 이상한 이런 점검하고 막 고생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난 지금 뭐지? 나도 제법 괜찮게 했는데, 나도 걔랑 공부로 붙으면 자신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나도 약간 내가 시간을 낭비한 건가? 내가 진로를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각자 본인의 좀 진로를 잘 정하자, 코스를 잘 정하자. 약간 베이하게 와서 미안한데, 아침에 좀 이런 얘기를 해야 잠도 깨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그게 좀 중요하다. 내 방향성.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분명히 배 타는 학교 왔으니까 배를 타겠죠. 아니면 실습생을 타든지 졸업을 하고 면허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면허를 받을 건데, 나이 면허 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내가 이 학교 왔지? 내가 왜 견뎠지? 견디면서 시간을 보냈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일부러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간다. 20살 됐는데, 20살 돼서 알바를 하든 돈도 제법 벌었겠죠. 뭐 이렇게 용돈을 받든 있겠죠.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이쁜 옷도 사 입었어요. 가죽 잠바도 사 입고, 슬랙스 이쁜 거사 입고, 저기 뭐 이렇게
니트 같은 것도 겨울되면 이쁜 거 입고, 코트도 사, 막, 트렌치 코트 이런 것도 사고 했어요. 십몇만 원씩 주고, 신발도 나이키나 좋은 거 사서 신었어. 그런데, 그런 건 언제든지 살수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한 달에 한 개씩 사 모으면 그냥 모입니다. 그게 뭐, 껍데기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영역을 확보를 해라. 내가 졸업하면서 면허를 갖고 나갔죠. 남들이 없는 거죠. 남들은 20살 때 주민등록증 받겠는데, 여러분들 20살에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회계사 면허가 있잖아요. 그죠? 회계사 면허는 서울대 학생들도 회계사 면허를 갖고 싶으면 1년 실습을 해야 돼. 1년 실습을 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든지, 오션폴리텍에서 2년 과정을 다녀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남들이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남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수 있죠. 그러면, 남들이 못하는 거니까, 그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안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못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좀 어떻게 플랜을 짤 건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자. 근데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시간은 천천히 안 가는 것 같지만 계속한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하면서 저도 지금 계속 저에게, 사실 저에게 또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흘러간다.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쭉 흘러간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같이 배탄 학교 회사고 나왔는데 누구는 어디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배도 안 타고 적당히 괜찮은 포지션을 잡고 살고 있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저기 뭐 연애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 필요 없어. 나도 괜찮게 하고 있어. 아니야, 나도 괜찮아.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인가, 자연스럽게. 아니면, 아, 나 학교 때 그때 분명히 아침에 저기 강의 들을 때 예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왜 그렇게 안 했지? 아, 그때 한번, 그때 저녁에 한번 내가 자기 전에 한번 누워서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날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갔더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또는 방향이 조금 잡힐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오늘 조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분이 나쁘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20대 초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몇 년, 2, 3년이 흘렀어. 선생님, 저희랑 같이 술 한잔 하시죠. 했는데, 그래, 뭐, 선생님 사줄게. 선생님 돈은 없지만, 선생님 뭐 돈은 얼마 없지만 사줄게. 해서 술 한잔 했어. 술 한잔 했는데, 와, 선생님 졸업해보니까 취업 준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는 저는 제법 학교 때 공부도 좀 자신 있었고 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또는 자리를 잡고 해보니 이게 끝이에요. 이거 다음에 뭐 없습니까? 이거 다음은 도대체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지금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하고 해보고 있어요. 레이드 알파라는 항해 기초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우리가 두 번밖에 안 만나, 두 시간 만나지만 면허를 따기 위한 중요한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간인데. 저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하루를 채워가죠, 시간표를. 다양한 걸 바탕으로 시간표가 채워지는 만큼,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당장 시험을 치고 취업하는 게 싫다면, 한 1년 놀아봐라. 놀아도 괜찮다. 근데, 그 노는 기간 동안, 과연 내가 놀아도 나의 인생이나 우리 집에 뒷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뭐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면 한 번쯤 그런 시간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천천히 고민을 해보는 그 시간이 끝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온전히 감당을 하면 된다. 남들은 출발을 해서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늦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어차피 천천히 할 거야, 상관없어.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된다. 너무 자신을 옥죄할 필요도 없지만, 옥죄지 않을 거면
옥죄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도 내가 무게를 한번 감당을 해보고 가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사람마다 삶이 다르니까 좀 획일화하게 이야기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수업 얘기를 좀 할게요. 잠을 좀 깨시고 저기 잠오시는 분은 일어서서 들어도 되죠. 집에서. 네, 일어서서 좀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이드 알파 항해 기초 시간에 레이드 알파를 하고 있는데요. 3학년들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만나가지고 지금 벌써 3년째 우리가 이제 우정을 쌓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에는 같이 못 갔지만 그래서 이 레이드 알파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상대적 움직임을 관측해서 CPA, TGP 계산하는 거 재밌었죠. 저는 사실 디바이드 컨버스 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싫어했죠. 상대선의 진로와 속력이 바뀔 때 내가 어떻게 하면 CPA를 0.5마일에서 1마일로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작도하는 것들 기억납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평행방위선 그 제가 사용하는 방법하고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평행방위선을 선생님 이거 베타니까 별로 안 쓰던데요. 이거 왜 써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평행방위선. 저는 고백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잘하니까 저도 베타할 때 보니까 평행방위선을 선배 항해사들이 잘안 쓰시더라고요. 선장님 쓰세요. 선장님 쓰세요. 선장님 또는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경력이 꽉찬 1학살인데 쓰시는데 선생님도 베타할 때안 쓰셔놓고 왜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안 썼으니까 못 썼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 나도 잘 몰랐거든. 나도 평행방위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신박한 아이템인지 몰랐다. 몰라서 못 썼다. 몰라서 못 썼다라는 점에서 기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안할 거야. 나는 공부랑 안 맞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사고에서 1등 하는 게뭐 내가 평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담보를 해줍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는 경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와,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밤새 보니까 1등 하던데? 나할수 있던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자신감 있게 치고 박았을 때 엄청난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목표 정도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평행방위선이 PI인데 선배들이 쓰긴 쓰는데 제가 쓸줄 모르니까 잘안 썼어요.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평행방위선 PI, Parallel Index인데 평행방위선 선생님 이거 뭐할때 쓰는 겁니까? 제가 간단히 그림 그려볼게요. 평행방위선이라는 건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항해에 도움을 준다.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겁니다. 본선의 위치를 본선의 위치가 현재 항로의 안전한 센터에서 항해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 레이더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눈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패러렐 인덱스를 직접 켜놓고 방해하는 게 때문에. 자, 볼게요. 자, 레이더 화면이 있죠? 그러면 본선이 센터 쪽에 중간에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현재 코스가 쉽게 할게요. 여기 헤딩 라인이 있고 0009도로 항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인데 내가 평행 방위선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현재 레이더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다면 패러렐 인덱스를 포트 스타보드 두 개를 켤게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뚝 뜹니다. 이게 바로 평행방위선입니다. 뭐 화면에는 PI라고 이렇게 안 뜨요, 안 뜨는데 이렇게 뜰 텐데, 자 이것이 내가 포트와 스타보드로 1번 간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선이 현재 침로가 0, 0, 0죠. 여기서부터
평행 방위선과의 거리를 이거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여기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막 1바이로 켜놓은 다음에 여기는 0.5로도 켜놓을 수가 있어요. 거리가 같아야 하진 않아요. 서로 두 개를 얘를 이렇게 늘리고 얘를 좁힐 수도 있어요. 자,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진로가 이렇다 해도 진로와 평행하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되게 회전도 자유롭고요. 각도 설정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거리를 늘릴 수도 있다. 돌리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얘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활용 방법은 뭐죠?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모르겠다. 이거 칠판에 그리지 말고 제가 헤더에 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헤더에 가서 우리 직접 봅시다. 방금 설명드린 개념은 잘 적어놓으세요. 잘 적어놓으시고 제가 헤더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필에 가지고 와서.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헤더에 하는 것들이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컴퍼스랑 이번에 컴퍼스 새 거 좀 몇 개 꺼냈거든요. 컴퍼스도 꺼내고 디바이더도 새 거 꺼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평가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자, 연필도 지금 새 거 많이 꺼냈는데 오랜만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옛날에 쓰던 걸 쓸게요. 이걸 하고 디바이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평행 방위선 직접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차트는 부산 신항인데 가덕도 부근 이렇게 돼 있고요. 어프로치라고 돼 있죠. 어프로치 차트 그 다음에 하버 차트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코스탈 차트, 하버 차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보시면 가덕수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부산 신항이고요. 여기 들어가신 데 보면 파일럿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스테이션에서 승선을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루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여기 이슈가 됐었던 사고 났던 지역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토도섬에서 이렇게 선박이 쭉 입항하는 요 코스 들어가다가 여기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여기 부두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평행 방위선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자, 아까 칠판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코스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디렉션 338.6도 나와 있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코스라고 볼게요. 여기 지금 진한 요 라인 있죠. 여기 코스라고 보시고 평행 방위선을 그러면 항해 계획을 세워 두시고 그거를 제가 나중에 저기 레이더에 가서 켤 건데 여기 338.6도와 평행한 라인을 어디에 그을 것이냐. 여기 지금 보시면 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V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서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뭐 본선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평행방위선도 좀 이걸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 요 라인이 있죠. 여기와 여기 노란 라인이 있는데 레이더 상에는 이것과 이것 중에 어디가 식별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여기가 식별이 되겠죠. 여기는 식별이 안 됩니다. 요거 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초록 색깔 요쪽하고 여기하고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가 육지니까 여기가 레이더 영상으로 식별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영상이 나타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영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침로가 338.6도인데 우리 침로와 평행한 평행 방위선을 하나 그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자가 없으니까 자, 평행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338.6도가 이렇게 그어진다고 보고 이 친구를 평행 방위선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침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방위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주시는 건데 이거는 레이더에서 PI를 그냥 켜면 됩니다. PI를 켜면 돼요. PI를 켜고 그러면 켜면 어떤 임의의 선이 하나 이렇게 뜰 텐데 요것을 항해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제가 이렇게 뭐 종이 차트라든지 액티스에 미리 플랜을 세워두어야 이 침로와 평행한 라인이 하나 생기면 그때 이것과 거리가 얼마였지 하면서 이 거리가 얼마였지를 제가 미리 플랜을 세워두어야 레이더에 가서 제가 설정을 한 것을 보고 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디렉션 338.6도에 평행한 라인을 하나 이미 그어주셨고 자, 그것과의 거리를 수직되는 거리를 PI를 이렇게 수직일 때 얘가 PI죠. 그러면 이 거리를 재셔서 이 거리가 얼마인지 가장 가까운 위도척에서 측정을 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측정을 해주세요. 지금 이게 1마일이죠. 1마일이고 여기 0.5마일인데 이렇게 하면 0.65마일 정도 됩니다. 0.65마일. 그러면 여기가 바로 0.65마일입니다. 0.65마일. 자, 그러면 PI를 0.65마일로 형성을 했으니까 저는 본선 입판 기준으로 스타보드 쪽에 0.65마일이 되는 평행 방위선을 켜주시면 레이더를 보시면 본선이 가면서 레이더 영상 끝단에 육지 끝단에 영상이 PI가 걸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러면 저는 적어도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를 정행으로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PI를 이렇게 켜놓고 쭉 항해를 하겠죠. 이렇게 도사 승선하면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PI가 이미 켜져 있을 겁니다. 0.65마일로 스타보드 쪽에 켰겠죠. 쭉 들어가시면서 이 라인이 육지를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항상 제가 계획한 항로 정중앙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레이더 화면상에서 PI를 켜므로써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338도로 항해를 한다 했을 때 338도와 평행한 라인을 하나 켜시고 이 라인과 0.65마일이 되는 PI를 제가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죠. 이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하고 레이더에 가시게 되면 요거를 켜신 다음에 0.65마일 세팅하면 촥 이렇게 다 움직이겠죠. 자, 그때부터 요 포인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0.65마일이 되는 라인을 켰기 때문에 제가 가면 얘도 같이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근데 이미 기니까 이렇게 쭉 걸쳐 있겠죠. 걸쳐 있을 거예요. 그럼 본선이 하게 하면서 여기를 정행으로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갈 때 레이더 영상에서 이 라인이 선을 육지를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항상 여기 제가 항로 중앙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항해를 안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어주는 친구가 바로 평행방위선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스타보드를 0.65마일로 했는데 0.65마일로 했고 0.65마일로 한 이 스타보드 라인 말고 포트 쪽에도 하나 더 하면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양쪽의 그 기준을 갖고 움직이면 제가 조금 더 확실한 안정감을 갖고 항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범여섬에 있는 이쪽 육지 끝단에다가 제가 라인을 이렇게 걸치고 싶은데 여기가 너무 멀어버리면 레이더 레인지 스케일을 너무 좀 거리를 원거리로 설정을 해놓고 가야 되죠. 그러면 정작 주변에서 봐야 될 것들을 잘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I를 이 정도 구간으로 끊어주고 여기를 정형으로 통과하면 다시 또 PI를 얘로 잡고 또 가다가 얘로 잡아놓고 그래서 각 구간별로 PI를 미리미리 잘 잡아놓으시면 그때 거리를 수직 거리를 잘 재놓으시고 그래서 가면서 정행 통과했다 다음 PI 설정할 때 거리 얼마 또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정행 통과했다 그러면 다시 또 가다가 그 다음 PI 설정해서 거리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현재 이 중앙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항로와 내가 안전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육지 영상과의 거리를 수직으로 잘 재어 넣어서
PI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자. 그러면 내가 PI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그랬는데요. 여기 부산신항 팔레스테이션 있잖아요. 팔레스테이션이고 이쪽이 바로 영도입니다. 영도고 이제 뭐 이쪽에 보시면 요즘 안 나오는데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뭐 부산항 있고 영도 이쪽에 있겠죠. 근데 여기 쭉 부산신항, 부산 북항에서 신항으로 오는 항로는 좀 드뭅니다. 드물지만 보통 남성이나 흥아용 같은 경우는 잘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배를 타고, 근데 뭐 자력도선 만톤 이하의 선박 중에 6번 이상 입출항 경력이 있으면 그 도선 면제증서를 부산 항만청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럼 자력도선 하겠죠. 안 타고 바로 쭉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PI 설정해 놓으면서 항로 중심 잘 확인하시고 쭉 들어가시면서 방파제들이 있으니까 방파제 영상에서 명확하게 나오겠죠. 이런 친구들도 PI의 기준이 아주 좋게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디렉션 06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끝에 보면 바로 이겁니다. 도등이죠. 도등. 리딩 라이트. 요 두 개를 일직선으로 라이트를 일치시켜서 본다라는 것이 바로 아주 정확한 좋은 센터의 항로가 될 수 있다. 입항하는 항로. 그래서 보통 입항하는 배들은 요렇게 들어와서 하고 접안했다가 출항할 때는 요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입항할 때 페어웨이의 중심이 되는 것들은 도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라는 점. 입항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봤던 338도 이것도 쭉 따라오면 여기가 바로 디렉션 338.6도. 요거를 그냥 이 기준 자체를 코스로 잡아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TSS 세퍼레이션 존에서 입항하는 방향으로 이미 넘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네. 코스를 여기다 그대로 끄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포인트점에 꺾어주시면 되겠죠. 평행 방위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을 이제 2차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뮬레이터에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보이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 방위선에 대한 개념, 사용 방법, 활용 방법,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다음 시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행방위선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를 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시뮬레이터로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